사람에 따라서 이제 이제 말아가지고 그런 거 없어서 잘 됐어요. 좀 점심 고민까 회장을 먹으니까 질렀는데 아이 오빠 맛있게 사먹고 남는 거 작은 펀칭기로 케이스 있잖아. 그 친구 저 펀칭기 이름이 이름이 안 써있어. 후배는 그렇지 저는 사람 그냥 그냥 바뀌자 그래 대운전 미국 나와 어니언 좋아해가지고 편의점에 산 건데 1,900원이네 저랑 맛있겠다. 뚜껑 내려치는 방식인지 몰랐었고 교환하는 건 환불이나 하는 거 때문에 탱키랑 가격표 안 써있겠다. 그래서 환불도 교환도 안 된다고 했어. 이렇게 옆으로 여는 거 원했던 거라 분낭비했어. 아휴 분낭비했다. 가져가서 새로 살까? 돈 아깝다. 마음이 아프군. 집에 와서 좀 너무 8시가 넘었나? 7시다 아직 다행이다. 토요일날 의무 출근이 있더라고. 몰랐는데 슬프고 싫어. 그래서 돈을 좀 많이 써서 좀 슬프긴 한데 그것보다도 주말에 일하는 게 더 싫어. 피자는 이제 젤리도 먹었는데 먹어 치워야 돼서 오뎅 조금 국물 먹었어요. 오뎅 두 살, 두세 개 정도 작은 거요. 그리고 이제 이걸로 저녁 때우려고요. 리뷰할 것도 사왔는데 이거는 내일 먹게. 주말이니까 그래도. 회사 가서 먹기에는 좀 혼자 맛있는 걸 먹으니까 그렇고 네, 저녁에 먹으면 될 것 같아요. 피자부터 와플게 굽는데 사실 이렇게 샌드위치 기계로 굽는 게 제일 맛있어요. 근데 와플게도 맛있더라고요. 이건 고장났어. 제가 불을 딱 키면은 탁 하고 스파크 튀면서 고장나서 막 위험하고 되게 무섭더라고요. 수증기 나오는데 막. 자, 결국은 와플게 제 저녁입니다. 이거 먹고 남은 거 하나 조금, 요만큼 조금 남았거든요. 그거 먹고 그리고 쉬어야 될 것 같아요. 물건 온 것도 있는데 리뷰하고 싶어서 오늘 새벽이나 밤늦게 좀 리뷰할 것 같아요. 맛있게 안녕하고 쉬겠습니다. 얘는 뒷면을 도밍했고 이제 아예 앞면을 도밍했고 뒷면인데 자연경화거든요. 그 앞면은 솔직히 필름이 잘 안 붙어가지고 한참 헤매서 솔직히 자연경화 할 수가 없었고 램프로 보았더니 좀 끈적거리거든요. 근데 뒷면은 사실 필름 필요 없으니까 그냥 뒷면에다가 비금 아직도 있어. 뒷면에다가 이렇게 했는데 자연경화 시켜보려고요. 얘는 꼼꼼히 발랐으니까 한번 자연스럽게 말리기 놔둬보고 끈적한 거 없어졌는지 얼만큼 이쁘게 나올지 좀 기대가 됩니다. 일단 예전에 좀더 만들었네요. 오늘 입은 것도 리뷰하고 영상도 많이 찍고 했는데 어제는 제가 집에 오자마자 거의 피곤해서 바로 레진 만들고 아니다 시공해서가 아니라 레진 키링 좀 만들고 자고 아니 키링 그 연결부 말고 쉐이커 몰드랑 쉐이커까지만 만들었는데 이것도 사실 글리세린을 부었는데 넣어도 다 밑으로 새고 빠져나가서 몰드 자체 잘못 만들었나봐요. 그래서 좀 낭비했는데 2,000 얼마더라고 보니까 글리세린이 그래서 아깝더라고요. 거의 3,000원 가까운 금액인데 거의 다 버렸어. 아까워. 다음에 만들 땐 진짜 자 이거 꼭 채울 수 있도록 만들어서 도전해보려고요. 언젠가 성공하고 말 테라. 화이팅! 어쨌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, 여러분. 오늘도 고생 많이 했어요. 안녕.